제발 정신 차리시고 볼 뜻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으려고 한다면 여기 하는 길 위에 다른 길이 없을 것입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3.1절 기념사 이전까지는 그래도 해도 너무한다 하면서도 대통령을 처음 하니까 그래도 아직도 4년이나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참아야지 하면서 참았습니다. 그러나 3.1절 기념사 3.6 제3자 언제 그리고 일본 순방과 그리고 대통령과 그 측근의 움직이는 5만 뻔뻔하는 보면서 제 꼭지가 돌아버렸어요.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인데 이 시간 우리는 대통령의 횃불을 축복하며 대통령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고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을 겸손하게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.